네, 안녕하세요. 빨간척입니다. 네, SKIT 예, 청약이 다 끝났죠. 네. 최종 예상 근동수량 2.94주. 비례경쟁률 561대 0.46 대 1. 네, 최종 경쟁률 나왔죠. 네. 제가 아까 전에 예상했을 때 2.91주라고 했죠. 9일주. 2.91주. 거의 뭐99% 확률이에요. 알파고보다 더 뛰어나요. 네, 확률이. 네. 자, 비례경쟁률 미래에셋, 미래에셋이 가장 낮죠. 이게 1등이 되고 네, 2등이 되고 1등이 되고, 네. 1등, 2등, 3등. 전 SK였어요. 네. 561.46 대 1. 제가 560대 1이라고 그랬죠. 그죠? 560대 1. 거의 맞았죠. 99% 확률이에요. 알파고보다 더 뛰어나요, 지금. 자, 이건 2.91주, 2.91주. 네. 예상을 했는데 2.94주 나왔죠. 네. 거의 99% 확률로 LG 1차형 컴퓨터를 사용해서, 네. 15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방송국 출구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네 농담은 그만하고요. 네. 자 일단은 네 한주 확정이고 SK 확정이고 네 이거 미래에셋 한투 미래에셋은 거의 받을 테고 한투는 한40% 36% 정도 못 받겠죠. 일단 확률상으로는 네 2.94주 세 주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한 주에서부터 희비가 엇갈리겠죠. 5주까지 최대 5주까지 네 5주에 근접하신 분들은 네 굉장하죠. 네 따상만 가도 한 주에 17만 원 상당이니까. 한 주에 17만 원이죠. 네, 17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해요, 지금요. 네. 역시 알려진 소문난 자체 먹을 거 없다 그러지만, 네, 균등하신 분들, 뭐,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, 네, 많게는 60만 원까지, 51만 원까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고요. 아니죠,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. 아니죠, 있을 거고요. 잘 돼야지. 네. 따상이 가면은 그보다 더한 수익이 나겠죠. 그 비례경쟁률은, 예, 600주 신청이 가능하니까는, 네, 500주, 600주 신청, 600주 하신 분들은 다한 주씩 받을 테고 균등 플러스 비례를 받겠죠. 받는데 네, 뭐한한주 하는데 3천만 원씩 필요하죠 지금. 네,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죠. 600만 원, 600주니까요. 네, 뭐 어차피 그게 5,4,6,1 해가지고 5이하는 없애고 6이하는 올려준다는데 주식이 없으면 못 나눠주겠죠. 그러니까 0.6, 0.1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소수점이 네, 배정이 될 테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아마 결과는 네, 오늘 늦게 오늘이나 뭐 내일 나올 거예요 아마. 네, 뭐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크니까. 청약 건수만 봐도, 네, 청약 총 건수가 474만 건이죠. 474만 3천 건. 네. 가장 많은 게 미래에셋, 140만 건. 거의 뭐, 5인가, 아직 4인 가족 기준이라 그러면은 600만 명 정도 되죠. 가구 수로, 그럼 140만 가구 정도. 네. 다 들어왔다는 거죠, 거의. 대표로 들어왔고, 뭐, 가족마다 다 들어왔으니까, 네, 140만 가구는 안 되겠네. 하여튼 총 청약 건수가, 네, 470만 건. 네, 어마어마해. 역대급에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돈 얼마나 들어왔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, 네, 70조 넘죠. 지금 계산상으로는 네, 이게 560이 나와서 70조가 넘죠. 그러니까 80조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. 80조 정도. 정확한 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80, 10% 정도 더 들어왔으니까 80조 정도 되겠죠. 80한 2조, 1조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. 느낌상으로는 네, 이 경쟁률을 보면은 네, 이것 때문에 더 들어왔겠네요. 네, 이게 경쟁률이 따버리니까 80조를 상회하는 네, 금액이 들어왔습니다. 일단 상장이 11일이고요. 네, 환불이 4일이니까 4일날 마이너스 쓰신 분, 아, 3일이니까 마이너스 쓰신 분들은 네, 다 환불하시고 네,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. 균등수량, 비례수량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, 구독 제발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